안 드시고 가세요. 아, 최근 역사를 봤을 때 피자 한 통이 없었거든요. 어, 맞아, 맞아. 이제 곧 올라올 거예요. 아, 그래? 맛있어요. 맛있어요? 맛있어요. 아, 피자 안 드셨어요, 아직? 네, 오늘 처음 먹으러 왔어요. 지금 기다리고. 아, 아이. 많이 추천해 주실 것 같아요. 저희 궁금하신 분이랑. 맛있게 드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깜짝 놀랐어, 이렇게 넣는데. 짜잔. 어이? 안녕. 여러분, 안녕. 빠삐빠삐빠삐빵, 빠삐빠삐빠삐빵. 차마 이거는 못 보여주겠는데. 눈썹 염색을 하고 왔습니다. 토너. 제가 요즘 피부가 엄청 민감해졌어요. 지금 유력한 범인으로 붕어빵을 보고 있긴 합니다. 마스크를 벗고 집에 와서 봤는데 아 진짜 뾰루지 나기 쉽지 않거든요. 그런데 뾰루지가 나 있고 그래서 얼마 전에 복구했습니다. 제 댓글 중에도 피부 관리하는 법을 알려달라는 댓글이 정말 많거든요. 근데 저는 제 피부 관리에 특별한 뭐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. 근데 이번에 제 민감하고 건성한 피부를 한 번 더 느끼고 여러분들께 제 관리템을 소개합니다. 또 너야?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또스트라. 제 겨울마다
챙겨 쓰는 제품이기도 하고 이 올리브영 품절템으로 유명한 아토베리오 365 크림이 새롭게 출시를 했습니다. 제가 또 에스트라 온도사로서 이 업그레이드 소식 안 알려드릴 수가 없습니다. 근데 저는 솔직히 전에도 너무 좋았어가지고 도대체 왜? 했는데 역시나 더 강력하게 돌아왔습니다. 이 크림을 원래도 좋아하고 막 사람들한테 추천도 하고 선물도 하고 했었는데 이 정착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. 원래 이 민감한 피부는 빈틈이 많아서 쉽게 건조해지고 일반적인 이 보습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거든요. 이게 이 민감성 피부에 딱 맞게 진화가 되었다고 합니다. 어떻게 진화가 되었냐면 이게 캡슐 보이시나요? 이 캡슐이 원래 한 가지 종류의 세라마이드를 함유해가지고 이 피부 빈틈을 채웠다면 이제는 이 세 가지 종류의 세라마이드를 함유했다고 합니다. 움직이면 바로 이 캡슐이 녹아버립니다. 또 이게 피부 장벽만 채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거든요. 또 이 캡슐이 피부에 잘 흡수되고 또 이게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. 오래 머물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. 무려 120시간 보습이 된다고 합니다. 밤에 바르고 자면 아침까지 촉촉해지더라고요. 저희 이 에스트라 토베리오 365 크림의 후기는 에스트라가 에스트라입니다. 안 좋아할 수가 없는 브랜드예요. 에스트라. 이게 보습에 최적화된 크림이어가지고 막 무거운 거 아니야? 하실 수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바르고 나면 이렇게 산뜻하고 촉촉합니다. 진짜 안 뜨게 보습까지 채워주니까 이렇게 뜰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. 일수에 이렇게 아이라인을 이렇게 해서 팍 하는 게 있거든요. 우와 무서워. 보습을 채워주고 나면 화장이 뜰 걱정이 없습니다. 하나, 둘, 셋! 뷰티 유튜버처럼 제가 소개해드린 새롭게 탄생한 아토베리어 365 크림. 지금 올리브영에서 기획전이 진행 중이니까 얼른 구경하러 가보세요. 그리고 구성이나 혜택은 더보기란 꼭 참고해주세요. 제 성 민감성 관리템을 소개해드렸습니다. 이거는 고기 쌀국수입니다. 오늘은 설연휴지만 저는 출근을 왜? 귀여워. 오늘의 오오티비. 네.
진짜 갑자기 노래 앞에 있는 건데. 잠깐만 나 도와주면 안 돼? 이렇게 잡고 아니다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뒤집는 거야. 하나 둘 셋. 나쁘지 않아. 왜 하필 또 그림이 모자라요? 많으니까. 안녕하세요. 진짜 호떡 같아. 이거는 제 가방입니다. 여기만 가죽으로 되어 있거든요. 아주 편해요. 아피쉬.
가도 돼요? 그리고 조금 두 개 시럽 들어간 거 표시 좀 해주세요. 네, 초콜릿. 조금만 기다려주세요. 아이차. 시럽 근데 한 번 넣어달라 하셨나? 딱히 없었죠. 그래? 나 이런 모습, 이런 모습 보이기 싫으니까 나 무시해줘. 너 찍지 마라. 이거 진짜 맛이 단호박에 카라멜 조합 진짜 맛있어. 와, 대박이다. 가슴이 터질 듯해 너도 날 또 가.
같이 살아.